LA 통합교육구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태권도와 국악, 한국무용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LA 통합교육구와 함께 비욘드 더 벨 프로그램으로 태권도와 한국 전통 공연 프로그램 수업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이 그리고 9개 학교에서 한국 전통 문화 수업이 11월 7일까지 10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애들 진짜 열심히 하고 말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애들 다 한국 애들 아니고 멕시칸도 있고 미국 애들도 있고. We've got our fourth grade kids that are learning some of the culture and the dance for the program. So it's going to be wonderful. So very excited.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는 북, 장구, 징 등 국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으로 한인 2세 학생들이 세종대왕 때 악보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악보에 생소하지만 몇천 년간 이어오던 한국의 흥이 몸에 익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우리 북장구는 우리 조상이 몇천 년 동안 쳐온 악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피에는 저절로 누워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배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은 한국 믿음밖에 없죠. 물론 북이야 이런 거나 많지만은. 한국문화원은 비욘드 더 벨 프로그램에 24개 초중고등학교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올해에도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에 지도교사와 태권도 도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 전통 공연 교육 프로그램에는 모든 강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사들은 한국 무용과 국악의 경우 한국 문화에 조예 깊은 전문가로 선별했고 태권도는 널리 보급된 만큼 타인종 사범도 참여했습니다. 10주간 태권도와 국악, 한국 무용들을 배운 학생들은 11월 7일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뽐내게 됩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